안녕하십니까. 지금 잔치국수 국물 데피는 중. 여러분 잠시만요. 아 충분해 충분해. 전자레인지에 데펴왔습니다. 아 곱빼기 시킬 걸 그랬나? 생각보다 약이 너무 적네? 아니야 다녀가. 먹는 거에 감사하죠. 안녕 여러분. 아 국물 그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아 진짜 재준이 형 웃기네. 갑자기 라방에서 어? 큰일 났다 이 생각하다가 그래서 아 뭐 이따 하면 되지 하고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치킨 얘기랑 닭가슴살 얘기하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야 이렇게 넣고 면이 좀 따뜻해질 때 그 전에 닭가슴살 해쳐버리겠습니다. 아 저도 숲으로 보고 싶은데 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방 끝나고 보러 가려고요. 닭가슴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방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오늘은 김치 잔치국수예요. 그러니까 재준이 형이 제 프롬을 안 보더라고요. 뭐 그런 거지. 하긴. 얘를 빨리 해치우고 잔치국수 먹방 하겠습니다. 천천히 씹어먹어. 괜찮습니다. 무슨 맛이냐고? 그냥 무맛? 김치 단무지. 할 수 없는데 라방에서 못하고 있다고? 어떡해. 운동하십시오. 가보자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곱빼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저 왜 본가 안 가냐면 먹고 이따 밤에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잔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그러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본가 가려고요. 물 이거 물 괜찮아. 저는 국수 먹으면서 체한 적은 없어서 괜찮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저도 집에 가야죠. 성혁이도 드디어 인스타 이모티콘 필터 나온다? 응? 안 되는데? 아, 어버이날 뭐예요 지금? 아, 나 이제 하트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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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켜버릴까? 뭐가 나아요? 쌍따봉 해보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나도 이제 시대를 따라가는구만. 아, 근데 배부른데 슬슬? 둘 다 좋으니까 5분 단위로 하자고. 불 끈 게 나아요? 배부른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먹냐고? 9시밖에 안 되는데? 9시면 내 평소 식사 시간보다 훨씬 빠른데? 일하다가 먹는 거 까먹었다고. 그래도 밥 먹으면서 일해야죠. 봄이니까 소다 그리워요.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면이 꽤 많아.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젓가락질 잘하는 남자 호감. 제가 원래 젓가락질 이상하게 했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바꿨어요. 고쳤죠. 바꾼 게 아니라 급식 먹으면서, 급식에 나오는 홍자만 먹으면서, 홍자만 이렇게 옮기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면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곱빼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분명히 봉지에 있을 때는 별로 안 많아 보였는데. 양이 진짜 은근 되네.
저 맛있게 먹죠. 저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많이 매워하면서 먹어요. 팬 사이에서 낯가리는 팬이 많냐고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죠. 왜냐면 저도 낯을 가려서. 아, 이거죠. 근데 상당히 배부른데? 여기 왜 가게 이름이 안 쓰여 있지? 저 이따가 어디서 시켰는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잔치국수 중에 김치가 들어간 잔치국수를 더 좋아해요. 그 일반보다. 어릴 때부터 약간 그랬어. 단무지도 먹고 김치도 먹습니다. 대답해보세요. 일반 국수에 김치 삶는 거, 그것도 맛있죠. 김치국수 데이트 가시죠, 길길. 형님, 국수 데이트 한번 하시죠. 배달 음식이 안 와요?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덕션에 냄비 올렸대. 나 면류 음식은 거의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카네이션? 아마도? 사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본가에? 밥, 빵, 면, 떡 어떤 순을 좋아해요? 아, 못 골라요 저는. 근데 이게 땡기는 게 날마다 다른 것 같아. 뭐가 더 땡기는 날이 있고 안 땡기는 날이 있고. 면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저번에 현엽이랑 파스타를 같은 집에서 시킨 것도 웃겼지. 같은 타이밍에 먹은 것도 웃겼어. 뭐야? 파스타 먹어? 봐봐. 뭐야? 같은 데서 시켰네? 이랬어. 카네이션 인형을 들고 갔다고? 차라리 인형 이런 것도 괜찮겠다, 훨씬. 꽃은 약간 썩으니까.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먹나요? 아마도 재준이 형이 제일 많이 먹지 않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그 파스타 뭐였냐고요? 아마 알리올리오였나? 그럴 거예요. 토마토랑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저거 하니까 조금 그나마 좀 더 가벼우니까 면이 사라졌어. 건져지는 건 김치뿐. 아, 배부르다. 성공적이다. 어, 근데 나 너무 빨리 먹었다. 나 9시쯤 키지 않았나? 9시 15분? 15분 만에 닭가슴살이랑 잔치국수랑 다 먹었네. 아이고, 좀 빨리 먹긴 했다. 어제 소다분들이랑 순살 먹었는데 다음에 뼈 있는 걸로 먹을게. 아, 순살? 전 진짜 순살의 매력을 잘 모르겠어. 일단 저는 가족들이랑 살 때 치킨을 시켰을 때 순살을 단 한 번도 시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전 잔치국수 먹어요. 아, 뼈, 전 뼈를 사랑합니다. 아, 배부르다. 진짜 단 한 번도 순살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좋네요. 저는 후라이드를 더 좋아하는데 양념을 다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해요. 굳이 정말 뽑자면 맞아, 치킨은 뼈 발라 먹어야지. 치킨은 뼈지. 그렇지, 그렇지. 잔치국수에 알코올 들어갔나? 시원하네요. 안 맞네, 결혼 못하겠다. 나이스. 아, 근데 은근 순살파가 많던데? 저희 멤버들도 과반수 이상이 순살파예요. 아, 진짜 배부르다. 아, 해장하는 느낌이라고? 저녁 9시에 제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만. 방금 왔어 배달, 계속 먹어줘. 어이구, 햇반에 닭가슴살 먹는 거 보다가 면 후루룩 하고 국물 드링킹 하는 거 보니까 좋고. 아, 예. 그 회사 다른 아티스트 분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몸으로 가렸어 거울을.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멤버는 아닌가 보군. 당연하죠. 제가 멤버한테 이렇게 90도 인사를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어? 한 달? 섹시 포즈. 그거 국물까지 다 먹을 생각이야? 아니요, 이건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직도 국물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은 몇 시에 나왔어? 나 오늘 좀 늦게 나왔어. 11시? 완전 푹 잤지. 5월이요? 지금 일단 뭐 말을 못하겠다. 어쨌든 길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좀 만나기 위해서. 제가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회의했어요. 오늘 푹 자고 일어나서 회의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네, 그리고 운동하고 그러고 와서 씻고 그러고 잔치 후 시켜놓고 씻고 배달 받고 재준이 형 라이브 방송 보다가 지금 방송 켜고 이거 끄면 다시 준비해서 나가서 연습하고 그러고 아마 집에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의 생일 오늘. 어우,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잔치 국수 먹방 너무 빨리 지나갔다. 아,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오랜만에 국수 먹어서 신나가지고 이성을 잃고 막 먹었습니다. 오늘 연습이 있어? 아니요, 멤버들이랑 하는 연습은 아니고요. 개인 연습도 아닌데. 나중에 말해줄게요. 근데 막 엄청 이거 하는 제가 나가는 연습은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소다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해보고 싶고 취지가 좋아서 뭔가 제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하게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TMI였죠. 배불러. 후. 애교 연습이요? 애교 연습 진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요. 그냥 약간 저한테는 도전하는 건데, 도전 플러스 이제 약간 약간 도전 플러스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업로드가 되거나 뭐 하면 그러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연습을 해보자. 아, 평생을 안 했습니다. 타고났네 서예교 씨. 아이고, 아닙니다. 서예 진짜 단호박이네. 저요? 제 가끔 기분 좋고 약간 완전 신날 때 할 수도 있어요. 성아, 왜 내 댓글 안 읽어줘? 아, 미안합니다. 제가 다 읽고 싶은데 지금 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렌즈를 안 꼈거든요. 평생이라고 못 박지 마라.
저기요, 뽀뽀 날리는 게 애교예요. 이게 어떻게 애교예요? 이게 어떻게 애교예요? 화이팅. 후. 파스타 가게에서 티인 나방 보는 수상한 여자 됐다고? 파스타 맛있게 먹어요. 다음엔 편하게 안경도 끼고 하자. 안경 있어요 여기. 근데 안 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오늘 주접 댓글들이 많은데 행복하다. 더 해주세요. 본가 다녀오면 어머님 아이템 구경 가능해요? 어, 어머님이 아이템이 요즘 뭐지? 다 있는 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주접 아니고 궁서체야? 난 주접을 너무 써서 바닥났어요. 안녕, 안녕. 성혜가 댓글 안 읽어줘서 삐침. 읽었지롱. 아이템 고갈. 오빠도 오빠 귀여운 거 알죠? 아, 귀여운 걸 안다기보다는 제가 그 뭐지? 집에서 막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막내 모먼트가 그 제 몸 DNA에 약간 있긴 한 것 같다. 그 정도? 성혜 나 기말고사인데 응원해줄 화이팅! 해 하고 웃는 것도 귀엽네. 오늘 진짜 맨날 귀엽네. 좀 귀엽지 않습니다. 안녕 로라. 스크래치 거의 사라졌네. 맞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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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필리핀 안녕. 잔치국수 먹방 못 봤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지까지 올리고 톡톡도 올렸는데 어떻게 못 보신 거예요? 꽃분이보다 서열은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아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막내 남자는 그러지 않던데. 꽃분이는 몸 조금 나아졌나?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일단은 다행이죠. 밖에 비 와요? 모르겠어요. 나도 꽃분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저도 꽃분이랑 친한데 꽃분이가 저 저번에 낯가리는 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어. 좀 오랜만에 가기도 했는데 뭔가 진짜 속상하더라. 속상 플러스 서운했어 꽃분이한테. 처음에 막 엄청 반기다가 이제 조금 또 다시 낯가리더라고 갑자기. 서영씨 저 오늘 생일 축하 한 번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미역국 먹었습니까? 그래서? 오빠 삐짐? 살짝? 꽃분이도 나도 성형이의 낯을 가리는 거. 공통점이네. 꽃분이랑 놀고 싶다. 친구하자. 안 가니까 왜 안 가나 그랬나 보네. 오빠 닮아 낯가림이 있으신 꽃분이. 맞아요. 사람이도 반려견이 되면 자주 봐요. 맞아요. 중국 팬이에요 오빠. 안녕.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약간 좀 뻔하긴 한데 저는 약간 체육, 음악, 그리고 역사 이런 거 좀 좋아했어요. 사회.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아세요? 당연히 알죠. 계속 갈 거예요. 뭔가 길게 갔다 와? 아,
엄청 길긴 아닌데 한 2-3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친구들도 좀 만나고, 저 진짜 친구들이랑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원래 진짜 학창시절 친구들 진짜 오래됐어요. 몇 년 만에 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뭔가 어버이날에는 집에 있고, 끝나고 그 다음날엔 조금 친구들도 좀 만나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잠깐의 꿀맛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난 이름을 진짜 못 외워서 역사 너무 힘들었는데 대단해. 혁이 첫 인스타 라방에 나오신 민수 씨는 잘 계시니? 아마 민수를 만날 것 같아요. 정답. 민수랑 이제 뭐 시간 되는 평일이라서 시간 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좀 봐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을 한 번도 안 찍어봤어. 그래서 좀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도 좀 찍고, 뭔가 옛날 친구들이랑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 연락만 하고 약간 진짜 만나서 막 놀거나 이런 거는 진짜 잘 오랫동안 안 했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연락하거나 만나면 또 옛날 친구들은 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 느낌이? 재밌게 놀고 그러고 와야죠. 친구분이랑 찍으면 사진 공유가 어렵겠군. 그래도 재밌게 찍고 놀고 와. 그쵸, 친구들이랑 찍은 거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입은 자주색 의상 오랜만에 입어보니 어떠니?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이너 입었잖아요. 바빠서 그런 거라 이해해줄 거야. 일단 근데 메인은 가족들을 보러 가는 거다. 그래도 재밌게 놀다 냉. 민수씨 궁금하고. 친구들 만나기 전에 어색할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또 즐거워. 맞아, 약간 그러더라고. 맞아, 개지 잘했죠. 이름 까먹냐고? 아니 이름은 안 까먹지. 민수 씨 소개시켜줘. 어떻게 소개시켜줘요? 오랜만에 봐서 친구들 잘생겨졌다고 칭찬해주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친구들 절대 아니야. 진짜 이럴걸 막. 야 소세영, 야,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아니야? 바쁜 척 좀 그만하지 막 이럴걸. 쫑쫑 쪼쪼쫑쫑. 빨리 만나지 않으면 일 때문에 진짜 쓰러져 버린다. 빨리 만나자. 저 파이팅 할게요. 아 나도 성혁이 친구하고 싶다. 죄송한데 친구보다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훨씬 몇 배. 나도 친구해줄라. 만나면 주로 뭐래? 그냥 뭐 다 똑같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거 먹고 뭐 노래방도 갈 때도 있고. 사진은 찍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엔 좀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 찍으려고. 인생 네컷 이런 거 친구들이랑. 날씨 너무 추워요. 맞아요, 너무 추워요. 나도 우리 가족보다 성형 훨씬 많이 본 것 같아. 성혁이 학창시절 일화 좀 풀어줘. 제 학창시절이요? 저 진짜 별 거 없어서 일화라고 할게. 딱히?
제 입으로 약간 미담 이런 거 올리기 좀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미담, 제 입으로 미담 얘기하기 좀 그래서. 오빠 피부 진짜 엄청 깨끗하다. 부러워요. 아, 근데 제가 뭐지, 화장을 좀 긴 시간 동안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부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하하 유니버스처럼 인기 많은 거 혼자 모르고 다녔어. 전 진짜 어렸을 때 인기가 없었다니까요. 전 진짜로 억울하네. 학교 다닐 때 진짜 인기 없었어요. 지금 같은 비주얼도 아니기도 했지만. 제발 중국어로 말해주세요. 와 아이니. 예전엔 진짜 토요일 학교로 갔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저도 그 세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만 몇 번 이렇게 갔었다. 인기가 없는데 아이돌 할 수가 있나요? 너무 뼈 맞긴 했는데. 근데 진짜 인기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 없었어요. 학창시절엔 안경 렌즈. 학창시절엔 안경을 끼, 중학교 때까지는 좀 안경 위주로 꼈고, 고등학교 때는 반반? 근데 안경 끼는 날이 또 많았죠. 헉, 늙었다. 놀토 경험하다니. 놀토. 초등학교 때라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이름부터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진짜 인기 없었어요. 진짜 억울해. 잘생긴 건 언제 알게 됐나요? 근데 전 제 얼굴을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좋지만 막, 아 잘생겼지 나 이런 건 아니에요. 뻥, 오빠 고무신 신고 다니죠? 아니에요. 고무신이 뭐예요. 옛날엔 토레타 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엔 뭘 많이 드시나요? 아, 그쵸. 어릴 땐 토레타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물 아니면 커피? 매점은 많이 다니셨나요? 저희 학교에 매점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지내셨나요? 누구시죠? 겸손하지 말자. 아니 겸손이 아니라 진짜 인기가 없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존재감 있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억울하네. 저희 학교에는 고등학교 때 그 뭐지? 빵 자판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 거기 있는 빵이 막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인생 내 것 LOVE 하세요 여러분. LOVE 교복 성역 봐야겠으니까 내일 학교로 등교. 내일 우리 학교로 등교. 학교 어디야? 벚꽃 아래에서 농구하는 인기쟁이 선배였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저는 인기가 없었다니까요. 농구할 때도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바른 생활 학생이었구만. 다음을 안 넘어보더니.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근데 저 여고에요, 괜찮아요? 편견 없는 편. 포즈 잘하니까 친구도 알려주고 사진 찍으라고. 제발요, 시간을 돌려주세요. 나도 다시 갈 때 그렇게 찍어야지. 좋아. 농구할 때 누가 나 보는지 오케이, 알겠어요. 아, 진짜. 이거 다 느껴요, 사람들. 저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아니구나는 어느 정도 이게 의식도 되고, 솔직히. 다 그런 겁니다. 너무 편견 없는 거 아니에요? 편견 원래 없는 편. 팬 싸서 했던 포즈들 친구들이랑 해보, 점점점 자. 애들이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오타쿠 하트? 오타쿠 하트가 뭐야? 그 도끼병 아님? 도끼병 아니야. 아무도 안 믿는데 그냥 대충 그냥 인기 있었다 하자. 저 있었나봐요. 근데 그건 있었죠. 푸듀 했을 때도 어쨌든 학교를 다녔으니까 고3 때는 그냥 그 학교 친구들이 그냥 좀 신기해하는 편?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아름다워. 나 나가야 돼. 안녕. 잘가. 오타쿠 하트 그거 엄지척이랑 하트 반쪽 하는 거. 아 이거? 이거? 울보라고 안 눌림? 아무도 안 눌렸어. 오빠는 고강교 때 선배들한테 기강 안 잡혔어요? 저희 학과는 선배들의 기강 때문에 자퇴를 꿈꾸고 있어요. 와 진짜? 그 정도야? 요즘도 그런 게 있어? 아 진짜 고등학생들이 뭔 기강을 잡는다고 진짜. 아 귀엽다 귀여워. 그냥 뭔 기강이야 고등학생이.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 뭐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인사하는 문화도 없었고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인사 안 했죠. 동아리 기강 장난 아님? 와. 안돼 저도 동아리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기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는 좀 잘 지키게 했었어요. 그 막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약속 시간 잘 지키자. 뭐 연습해오자. 밴드 할 때 연습해오자. 연습 안 하면 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다. 그냥 그 정도? 그건 기강이 아니자, 그쵸? 대학생 때부터 좀 나아지지. 중고등학교 때에 철 없으니까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아. 오빠 소다가 길에서 고딩 다섯 명한테 돈 다 구해주기 가능하냐고요? 아 뭐 열심히 구해드리긴 할 텐데 같이 뜯길 수도 있어요. 아. 와 진짜 다들 학교 힘들게 다녔구나. 전 진짜 학교 그런 건 없었어가지고. 그 진짜 돈 뺏고 이런 건 범죄잖아요. 진짜 저희 학교엔 그런 거 없었어요. 제 또 부천 불주먹이거든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소영이 오늘 그럼 늦게 자겠네. 맞아요 오늘 좀 늦게 잘 것 같아요. 걷기 운동 하러 간다고? 안녕. 같이 뜯기기. 혼자보단 둘이 낫지. 내가 소영이 못 가니 뜯길게. 그냥 도망가. 그래 혼자 뜯기는 거와 둘이 뜯기는 게 좀 그 의지도 되고. 에? 주먹이 꽤나. 저랑 펀치 게임 하실래요? 저 펀치 게임 잘 쳐요. 같이 뜯겨도 차비는 남기고 뜯겨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놀림 받았어요. 아이고. 아 진짜 왜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남 괴롭힐 에너지를 뭔가 다른 데 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도미니카 하늘 너무 좋아하죠, 저도. 저 다시 볼 때까지 기절시켜 주시면 안 돼요. 네? 전 실제로 통장에 600원이 있었는데 1000원 뜯길 뻔한 적이 있어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랬구나. 그 에너지로 TAN 덕질해라. 제가 준비돼서 서성형 물려고 하면 꼭 물려달라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도망갈게요. 줄리엣 안무 기억하냐고요? 그럼요. 기억이 나죠. 하하하. 오빠 윙크. 오빠 윙크. 오빠 윙크. 오빠 윙크. 가야하는데 성형이를 봐서 좋았어. 잘 가요. 말키타. 안경 써라 성형아. 괜찮아요. 보고 싶다. 진짜 배부르다. 막팬 때 단체 사진 못 찍어서 아쉬웠어. 아, 왜 단체 사진 안 찍었구나. 찍지 않았나? 안 찍었나? 다들 좀 약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왜 안 찍었지 우리?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단체 사진 찍자. 왜 안 찍었지? 다들 좀 약간 정신이 없었나 보다. 나도 없었거든. 나는 나도 막 팬들 울고 나도 솔직히 좀 많이 개인적으로 조금 슬프기도 했고 어제도 사실 뭔가 애들이 게임하러 가자 했는데 뭔가 게임 재준이 형이 얘기했으니까 하는 건데 뭔가 게임할 수 있는 기분까진 아니었어. 그래서 어제 그냥 그랬죠. 진짜 최종 막팬 하자고? 찐 막팬입니다 이러면서 공지 올라오는 거 아니야? 피 웃는다 보네. 맞아. 팬싸 왜 더 안 하지? 진심 더 해줘. 안 돼요. 우리 팬싸는 조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다들 너무 긴 시간 동안 팬싸 해가지고. 앵콜 팬싸 하자고? 대답 좀. 다시 한 번만 댓글 해줄 수 있어?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앵콜. 그건가? 최종 막팬? 최종. 최종 막팬. 최종 진짜 최종 막팬. 찐막팬. 세상에는 앵콜 팬싸라는 게 있어요. 앵콜 팬싸? 앵콜 팬싸 하면 좋긴 하겠다. 나도. 일본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 아직 잘 모르겠다. 커버곡 그 계획 중이 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저 혼자 녹음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스케줄 없구나. 스케줄이 없다기보다는 아직 뭔가 확실히 픽스된 게 없어서, 확실히 픽스가 되지 않았는데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난 더 조금 그렇더라고. 확실히 픽스가 나와서 이제 뭐 공지든 뭐든 좀 올라갔을 때 그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확실했을 때 오빠 나중에 우리 학교도 와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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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빠 치킨 찍어줄게. 오케이. 너무 바쁘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할 때. 알겠습니다. 과부하 걸렸다는 건 좀 어때? 무슨 일이었을까? 아, 무슨 일이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냥 준비하다 보니 이제 잘 시간인가? 아, 이제 잘 시간인데 저는 다시 나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빨리 스포해주기. 알겠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말하면 스포인 거지. 아니요, 스포까지는 아니고 뭐 다들 아니까. 소다를 위해서 뭔가 우리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무래도 좀 소다에게 좋은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려면 이제 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좀 더 나서서 얘기하고 조율하고 맞춰 나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그러고 있습니다. 헬로 헬로. 저는 아마 10시에는 가야 될 것 같아요. 10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막팬 얘기를 하자면 진짜 뭔가 내 앞에서 눈앞에서 소다들이 울고 하니까 나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 마음을 나는 또 잘 아니까. 그냥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위로해줄 수 없고, 뭔가 사실 위로하는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좀 많이 미안했어. 그래서 뭔가 그 미안한 마음을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진짜 조그맣게라도 좀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맞아. 다음엔 같이 하자. 미안해 하지 마세요. 맞아, 오늘 국수 먹방 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네. 미안해 하지 마. 나는 그냥 그렇다고. 내가 미안한 거니까. 그런 부분.
너 덕분에 많이 행복해. 고마워. 목이 혹시 누가 풀어놨냐? 무덤을 방치고. 조용히 많이 애정해 내 마음 알아줘. 아 당연히 알지. 그래 행복해지자. 오케이 나도 미안해 안 할게. 의자. 나 좀 졸린 것 같아. 큰일 났다. 좀 졸린데.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혹시 진짜 잔치국수에 알코올 타서 저거 소리.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나의 맥주 라방을. 언젠가 할 거야. 닭발에는 소주지. 더 어른되면 닭발에 소주야. 그래? 닭발이랑 소주랑 그게 잘 어울려? 신기하다. 나 옛날에 뭐였지? 감자탕인가? 뭐에 소주를 먹어봤는데 이래서 약간 같이 먹는구나. 약간 그런 유레카 약간 이건 있었어. 그게 감자탕이었나? 옛날에 그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 겸 먹었을 때 진짜 오 이랬거든. 오호 서성혁이 쏜다? 내가 밥은 사줘도 닭발에 소주까지 사줘야 돼? 그 가능할까 근데? 닭발에 소주 그 취지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상황이 이상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홍백집 거기가 맥주 안주로 최고더라고. 맞아. 한신 닭발에 소주는 못 참지. 아니 우리 소다들 왜 이렇게 소주를 왜 이렇게 좋아해? 닭발 먹어본 적 없어.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너무 매울걸? 일본 소다가 한국에서 닭발 먹으려면 너무 매울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저 사실 무뼈 닭발도 잘 안 먹습니다.
홍백집에서 소주 몇 병 부셨지. 소주는 맛이 없어요. 맞아요, 맛이 없어요. 홍백집 육회 먹으면 소주 시켜야 된다고? 거기 육회 맛있긴 해요. 나는 하이볼 알쓰야. 나 하이볼도 쓰던데. 하이볼 약간 우와 맛있다 하면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하이볼, 하이볼 워낙 안 먹어서 그런가? 아 진짜 안 맞네. 오오 내가 목뼈 덕발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뭐 어릴 때부터 목뼈 덕발 안 먹어서 그래. 먹으면 먹는데 난 뼈가 더 좋더라. 더 좋아할 수 있잖아. 서성형한테 밥 얻어먹기 내 버킷리스트야. 오케이. 산토리 하이볼 드셔보세요. 소맥이나 맥주가 무난하다고. 하이볼 단 건 달지 않아? 모르겠어. 나 단 하이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서성 열받았다. 이거든요. 한신닭발은 국물 닭발이거든요. 그건 알아요 저도. 에이 먹어본 적은 없다. 근데 그건 알아요. 근데 비주얼은 알아. 누나 닭발 먹고 싶다. 지금 닭발 얘기만 한 5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여러분 원래 그거 알죠? 저녁에 탄수화물 확 갑자기 확 들어오면 졸린 거. 저 지금 약간 그런 상태예요. 닭발에 주먹밥 필수. 그렇지. 거기에 계란찜 추가. 근데 그날 성혁이 얼굴 빨개져서 끝나겠네. 베이스 하고 먹을 거예요. 베이스 하고 먹을 거야. 스트레칭 하면서 잠 깨자. 오케이. 필터를 잔뜩 즐기는 성형? 필터? 아아 홍게랑 오징어 숙회 사진으로 성형이 꼬시는 건데. 멤버들끼리 술 먹어본 적 있어? 누가 제일 알았어요? 지성이 태훈? 아니야 태훈이. 태훈이는 그래도 약한 편은 아닌 것 같고. 원래 몸에 안 받는 건 저랑 지성이가 제일 안 받는 것 같아. 둘 다 엄청 빨개져. 서현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 지성이 대체 얼마나 알쓰겠니? 저랑 비슷하면서 더 못 먹는 것 같은데? 지성이 술 나름 즐겨 먹는다는데. 즐겨 먹는 거지. 한 잔 정도? 또 반할 그날 기다린다. 많이 피곤해. 아랍어로 사랑이라는 말 아시나요? 몰라요. 뚜뚜뚜뚜뚜. 지성이 귀엽네. 맞아. 근데 지성이 약간 그래도 엄청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는 좀 는 것 같기도 하고. 멍사랑이 졸음을 이겨내는 모습이요. 아니거든요. 커피라도 마실 건가요? 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커피 먹으면 저 진짜 6시에 자는데. 그건 좀 곤란한데. 눈썹 원래 이렇게 생겼지. 지성이가 팬들에게 정말 잘 노력해서 너무나 예뻤어. 이따 일정은 몇 시야?
12시. 근데 이동하는 시간도 잡아야 돼서. 어, 왜 하품이 이렇게 많이 났지? 아, 큰일 났네. 괜찮아. 쭈쭈쭈쭈. 내가 대신 마셔줄게. 커피 안 돼요 이 시간에. 찬바람 맞으면 잠이 좀 깨긴 할 텐데. 아, 그치. 또 막상 가면 또 잠 깨겠죠 뭐. 아, 나 원래 10시에 끝나 했는데 왜 아직 하고 있지 나. 오늘 자기 전에 톡톡에 굿나잇 인사. 알겠습니다. 그게 나 그때 시간이면 볼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맞아, 찬바람 쐬면 잠이 또 깰겨. 공방아. 아이고, 또 늦게 자겠네. 맞아, 조금 자거나 스트레칭 좀 하는 건 어때? 응, 이거 뭐야, 방송 종료하고 스트레칭 하고 양치하고 뭐 하면 괜찮아질 거야. 30분까지? 아, 안 돼. 그거는 나 늦어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끌게요. 난 커피 마셔도 많이 잘 수 있어. 아, 이게 커피를 먹고 자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커피를 먹은 상태에서 자면 이게 몸이 약간 깨어있는 상태로 잔대요. 그래서 좀 덜 개운하대. 원래 그냥 그 커피 없이 자는 것보다. 쿵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뚜둑. 12시에 시작인데 조금 일이 가 있어야지. 저는 좀 미리미리 가자 마인드라서 시간 약속 넣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임주환씨?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물론 2년이 넘도록 안 지켜지는 건 알겠는데 진짜 바뀌셔야 됩니다 임주환씨. 진짜 말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임주환씨. 갑자기 주환이 형이 떠올랐어. 시간 약속 중요하다고 딱 생각 들자마자 소환, 임주환 소환. 아시겠어요? 임주환씨? 시키라고요. 제발. 아, 진짜 주환 오빠랑 친구 아니라 다행이다. 자기 생각보다 그렇게 금쪽이 아니래. 생각보다?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늦게 가는 편이라 조심해야겠다. 말로 하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저 진짜 바로 부천 불주먹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옆 vs 주환이 누가 더 금쪽이야? 와, 아, 금쪽의 성향은 현엽이가 좀 더 강한데 주환이 형은 솔직히 다른 방면으로는 훨씬 막 그런 모습이 모먼트가 없는데 시간 약속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 주환이 형, 주환이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전 진짜 2년 동안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그 피해 당사자는 저거든요. 저거라고, 저라고요. 그래, 부천 불주먹 조심해야 돼 진짜. 진짜 꿀주먹 아니에요? 15분에 가겠습니다. 15분에 진짜 가겠습니다. 손바닥 점 때문에 부천 불손바닥이 더 귀여울 듯. 이거요? 나 진짜 얼마 전에 팬싸에서 여기 띵동 누르고 가는 것 때문에 진짜
쇼크 먹었잖아. 띵 이러 띵동 이러고 가길래 응? 난 이게 막 콤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웃겨. 안 돼. 아무도 안 돼. 그래요. 초단은 한 번씩은 누르게 해줄게요, 제가. 나 점 많은 게 좋다고. 와, 손바닥 점은 뺄 생각은 없어. 이제 팬 사간 사람들 다 띵동하고 간다.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거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럼. 근데 이제 인스타 필터 되니까 그것대로 아쉽다고? 아, 안 됐을 때가 더, 안 됐을 때가 웃겼나? 밤 늦은 시간인데 조심해서 잘 다녀와. 알겠습니다. 진짜 다 띵동하고 가는 거 아니야? 하이파이브 말고 띵동하고 가면 되나요? 얼굴점 띵동보단 낫다고 생각하자. 나도 할 거야. 오케이. 얼굴점 띵동보단 낫다고? 나 얼굴에 점 많아. 어, 아, 이것 때문에? 와, 오늘 라방에서 고마워. 안녕. 손목에 띵동해달라고요? 이쪽에 볼에 좀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14분입니다. 이 15분에 끌 거고요. 여러분 우리 팬싸는 종료가 됐지만 다들 우리 팀 활동 끝났다고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가요. 네. 저희 활동 끝났다고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누군가 나타난다. 그럼 이제 눈 감으시면 됩니다. 아쉽죠? 아셨죠? 거의 막 어디 종종 상암 갈 거예요, 진짜. 종종 목요일이랑 금요일 금요일 말고 다 여의도도 갈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몰래 이제 상암 갑니다. 걸리면 큰일 나요. 막 편지 쓰고 있는 거 발견한다. 그건 바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장난이고 장난이고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을 열심히 만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히 저희 팀 잘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계속 안녕 안녕. 바이바이. 사랑해. 안녕.